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은 하늘 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설이 사전에 있다. 이 원래 하늘이 노한 살이야. 그래서 하늘에 천벌 받는 살이다. 그래서 이 살이 있는 사람은 하늘을 믿고 하는 직업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천사의 역할은 군주, 신주로 불리는 살로서 즉 하늘에서 내리는 신벌이라는 뜻이다. 불시의 재난과 화근이 미치고 천재지변의 살로 가뭄, 홍수, 지진, 태풍, 수화재난, 벼락, 증기, 열병, 정신질환, 불치병, 마비, 언어장애 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천살이 있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걸 없애야 되겠죠, 그죠? 자, 천살의 특성은 자, 천살로 재난이 일어나면은 방한살 방에 가서 실어나 머리를 두고 자면 효력이 있다. 우리 잠자는 방향은 있잖아요. 방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장가를 못 간다. 또 시집을 못 간다. 그런 것 같으면은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효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살방은 조상신이 보호하는 호법신들이 출입하는 방이므로 종교적 물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 천살방은 학생에게는 행운의 방으로 등교하는 방향이며 진학의 목표 학교가 천살방에 있는 학교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천살방향은 있잖아요, 그죠? 천살방은 학생은 있잖아요. 책상을 천살방향으로 두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잘 된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책상을 천살방향 없어요. 그러니까 천살방향으로 두고 공부를 하면 좋단 말이야. 또 천살방향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기도하는 방향으로 보면 됩니다. 정해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해묘미 신이 겁살이고 유가 재살이고 술이 천살이란 말이에요. 그 정해생은 술방이 어디예요? 서북방이죠, 그죠? 집에서 기도를 할 때는 서북방 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죠? 천살방은 기도 방향이니까 기도 방향으로 그 하고, 그리고 또 천살 방향은 조상이나 신들이 와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물건도 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족자나 뭘, 액자나 그런 걸 걸어두잖아요, 그죠? 천살 방향이면 될수록이면 그쪽 방향에 걸어두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머리에 기억해두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귀신이 진을 치는 방향이고 조상이 머무는 방향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뭘 걸어도 두지 말아야 했죠, 그죠? 조상님의 선산을 모실 방향이다. 자, 천사운이 되면은 마비나 중풍, 언어, 신경, 암, 과음, 말더듬, 심장질환 등 병이 발생하게 되며 신불기도가 필요하다. 천살에 있는 사주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직업이 안 좋다 그러지, 그죠? 그 농사업은 불길하며 수확이 없다. 농사를 지어도. 천살, 하늘처럼 떠받은 분이 천살띠이다. 자, 직업은 종교와 관련되거나 음성적인 직업이 좋다. 중개업, 브로커업 등이 좋고. 자, 천살의 귀신작용은, 요건 연가작용하는 거죠, 그죠?
남자 몽달 귀신, 몽달 귀신, 몽달 귀신이 뭐예요? 몽달 귀신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릴 때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못 하고 죽으면은 우리 머리 부분이 있어도 윗부분 상체는 있어도 아래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몽달 귀신을 하죠. 그죠? 그 청춘에 간 영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신액 못 갈 때 가서 부정 쓰고 죽은 귀신의 작용이다. 이런 귀신을 조상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해주면은 반드시 효험이 있다고 봅니다. 자, 사전의 판단법은 연주에 천사리 있으면은 부가 선망하고 어지처가 없어 힘들고 고독하다. 조상 중에 비명 행사한 분이 있다. 시비운 중 생이나 재앙이면 길하다. 월주는 부모 형제 궁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 형제 덕이 없고 심장이나 간장의 병이 있을 수 있고 청년기에 중병을 조심해야 한다. 항상 건강이 좋지 않다. 그 천살이 있는 사람도 만약에 이제 해당되는 육친이 천살이다 그런 것다면 해당되는 육친이 건강이 안 좋고 그런 분도 신기가 약간 있겠죠. 그죠? 자, 일주가 천살이면은 부모나 친척의 덕이 없으며 배우자는 죽을 때 비명행사다. 안 좋은 그런 거겠네. 그죠? 객지에서 고생은 하나 말년에는 부유해진다. 12원의 간대나 천을 기인이 같이 있으면 길하다. 자, 시주에 있으면 자식궁이죠. 그죠? 자식궁이니까 자식이 천사를 맞았다. 낙상을 조심해야 하며 자식은 허약하나 착하며 재물은 능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천사는, 자, 중요한 거는 천사는 다른 거 갈 필요 없고, 천사는 학생이 공부하는 방향, 천사리고 조상이나 자기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이 천사리다. 요건 머리에 꼭 집어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치살. 치살은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래보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는 게 치살이야. 치살도 바쁘죠. 그죠? 자, 치살보다 더 바쁜 게 역마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역마살 찾을 때 치살은 말이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가는 그 자체가 치살이야. 말을 채찍질 하면 더 빨리 뛰죠. 그죠? 그래서 치살을 두드리는 거, 총 하는 게 바로 역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살은 두 개가 있으면은 역마작용하고, 치살도 바쁘기는 바쁜 살인데 치살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역마하고 성격이 급한 게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치살은 땅이 움직이는 살이며 역할은 외무부 장관에 해당되며 치살이 있으면은 항상 동분서주하며 개인적인 일보다는 집단적인 임무로 이동이 많다. 그것 때문에 많이 바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날 자기 일보다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바쁜 게 이 지살이란 말이야. 자, 이사, 변동, 여행, 해외 이주, 가정, 업무 변동 등을 맡은 살이다. 생년에 있으면 주로 고향을 떠나게 되고 지살이 형충되어도 교통사고 당한다. 지살 이 자체가 바깥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게 형이나 충되면은, 형이나 충되는 운을 만나면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특성은 형살과 일지와 합의되면 교통사고가 난다. 일지하고 합의되면 항상 자기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살하고 형살하고 일지가 합의된다. 그런 것 하면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인수와 합의나 같이 있으면은 외국 유학을 가며 역마살, 지살과 합당, 문창, 인성과 동지될 경우에는 외국어를 전공하면 길하고 통역과 특반이 길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유축에서 사가 지살이죠. 그죠? 요게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거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죠?
지살이 인수를 태우고 있죠, 그죠? 인수가 지살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가 지살이니까, 지살은 뭐예요? 외국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은 외국 유학 갔다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지살하고 역마하고 같기 때문에, 역마가 인수일 경우에 그때도 외국 유학을 갔다 오겠죠, 그죠? 지살이 인수가 되어도 외국 유학을 갔다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도화 홍염 목욕살과 같이 있으면 색정으로 도주한다. 지살 방향은 차고 및 출입문 현관 복도 베란다 방향이다. 지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역마월이나 역마년에 해결이 된다. 사장이나 오너이면 지살 방향으로 출근하고 월급자나 동업자이면 역마살 방향으로 출근한다. 지살의 작용은 육해살 자오묘일을 만나면 화재나 관제구설이 발생한다. 또 이제 자, 지살의 귀신 작용은 선조 중에 객사영혼이 있거나 동토, 산이나 묘제이탈이 있거나 짐승과 관련된 귀신이며 주로 터줏대감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에, 예를 들어가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되잖아, 그죠? 그럼 터줏대감이 뭐예요? 집안을 관장하는 신이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터줏대감한테 비루수란 말이에요, 그죠? 땅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집 사는 터에. 그러니까. 자, 임자 없는 영혼이나 주변의 수호신을 위해 항상 제사 지내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터줏대감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사전의 판단법은 연주가 지살이다. 일찍 부모 곁을 떠나거나 조실부모 등으로 고생을 한다. 조상 중에 객사하신 조상이 있단 말이야. 월주는 부모의 덕이 없으면 본인은 자수성가를 한다. 부모에게 질병이 있고 양모나 양부가 있을 팔자다. 일주가 지살이다. 그런 것도 자꾸 부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죠? 부부궁에 불길하다. 쓸데없는 일을 만들거나 이사를 자주 다닌다. 말년에는 질병을 주의해야 한다. 시주가 지살이다. 그러면은 자식이 외국 나가거나 객사할 수 있다. 말년엔 재물은 풍부하다. 시력이 약하거나 하는 일마다 바쁘기만 하다. 그러니까 지살은 자기 일로 바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 일로 바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속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일지에 만약에 지살이 있다, 그런 것이면은 별로 실속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지살다음이 도화지요, 그죠? 월, 연살이고, 연살을 도하라 그래, 그죠? 도화가 뭡니까? 바람 피는 살이죠, 그죠? 연살은 일명 함지, 목욕, 도화살로서 주색잡기살, 교제살이다. 자, 역할료는 시녀이며 미색을 탐하고 애정행각을 누비고 다닌다. 특히 여자는 천성이 음란하고 성욕이 강하여 간부를 두기도 하는데 항상 자기가 먼저 꼬리를 치며 또 주변의 남자들이 잘 따르고 유혹을 하게만 된다. 타인의 유혹을 이용하면 절개를 지키게 되고 융업 연예계로 진출하면 이름 들치고 대성을 한다. 그러니까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봐보세요. 요게 연애 인신 사이가 있으면 무슨 살이 있어요? 지살이라고 했죠, 그죠? 연애 인신 사이가 있으면 지살이라면 지살이기 때문에 지살다면 급제천지 연월이죠. 도고죠, 그죠? 지살 다음이 도화란 말이야. 해 다음에 자잖아, 그죠? 이게 도화야. 정도화야, 그죠? 그 일지에 도화가 있으면 이런 사람은 바람을 엄청 많이 피운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게 다른데 강의하는 분들은 무조건 일지에 자음이 있으면 도화살을 걸어보면 큰일 납니다. 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도화, 정도화가 되어야 그렇게 바람을 많이 피운단 말이야.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갑오션인데 이 좌우미에 와서 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무조건 바람 많이 피운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 정도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자자도예요. 자기 안전도,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도화지. 물론 바람은 피우기는 피우겠지만은 그렇게 드러나게 피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바람둥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